X파일 여러분들께 핵심 코어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이병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스탠스와 파스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탠스라고 할 때에는 우리 발 모양을 어떻게 서야 하느냐, 이제 그런 거를 갖다 이제 스탠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처음에 골프를 시작을 하실 때는 이렇게 11자로 서라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시죠. 그런데 11자를 서기 이전에 우리의 중심이, 몸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지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스탠스의 너비는 여러분의 어깨 너비라고 합니다. 체격이 크거나 한 분들은 어깨 너비가 넓기 때문에 좀 더 넓을 수도 있겠죠. 키가 큰 분들도 마찬가지겠고요. 이렇게 11자로서 스탠스를 취했을 때 백스윙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 유연성이 떨어지는 분들에게는 이 다리에 압박이 오고요. 굉장히 통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처음에 왼발을 11자에서 살짝 15도 정도만, 발가락, 엄지발가락 하나 정도만 왼쪽으로 오픈을 시켜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운스윙을 할 때 굉장히 파워풀하게 힙턴을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백스윙은 일반적으로는 오른발이 딱 잡아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만, 백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회전이 불편한 분들은 약간 이거 역시 오른발 역시 이 엄지발가락 하나 정도 벌려주시면서 회전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스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파스처라는 건 특히 이제 옆모습으로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어떠한 모양으로 가 있느냐에 대한 이제 그 측면의 모습을 파스처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셋업을 할 때 등을 꼿꼿이 펴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리궁뎅이를 만들어야 힘을 쓸 수 있다 해서 이렇게 만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자세는 S파스처라고 해서 굉장히 나쁜 자세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공을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하다 보니까 등이 굽는 C형 파스처가 만들어집니다. C형 파스처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모습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C형과 S자형의 파스처가 만들어지게 되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계속 서 있어 보세요. 또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계속 서 있어 보세요. 힘들죠? 이런 숙여 있다거나 오리궁뎅이 한다거나 이렇게 과도한 모습보다는 평소에 등의 각도대로 꼿꼿하게 편 상태에서 그립을 잡아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하겠습니다. 본인의 체형에 맞게끔 이 파스처를 잡아주는 게 안정된 셋업 속에서 공을 가격을 하는데 파워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